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벌써 2023년인데 이번 영상은 서론을 굉장히 짧게 말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껏 사진작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들이 몇 가지 오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영상 관련된 강의를 해주세요, 영상 관련된 튜토리얼을 해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저처럼 영상을 만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비디오그래피에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상 미를 단번에 올릴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 빛은 사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포토그래피 여원에 빛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터 베냐민은 이런 말을 했어요. So 사진이랑 영상은 하나의 흐름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빛이 중요하듯 영상에서도 빛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빛을 활용해서 감각적인 샷들을 촬영할 수 있도록 많이 시도해보고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아마도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지킨다면은 와 이 샷 되게 감각적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드론샷이 이토록 감각적이라고 느껴지고 우아하면서 감탄이 자아내지는 이유는 우리는 평소에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희가 새였다면은 드론샷을 보면서 그냥 뭐 일상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새 시선에서는 우리의 평범한 시선이 와 되게 감각적인데?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전혀 보지 않았던 시선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뭐 클로즈업 샷을 매긴다던가 그러면서 촬영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촬영 구도를 익힌다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진짜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전문 분야가 있을 정도로 진짜 컬러리스트라는 직업이 괜히 있는 게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하고 깊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얕은 하수 정도의 단계라서 제가 해드릴 말씀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진짜 영상에서 색 하나로 정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로그 촬영을 하셔가지고 색이 빠진 채로 시작하다 보니까 자신의 취향에 담긴 색을 더 칠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도 지금 로그 촬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색을 이렇게 입힌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로그 촬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만의 취향이 담긴 색을 입히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면서 뭐 영화도 다양하게 보면서 아 필름 룩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익힌다면은 훨씬 더 영상미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던 세 가지가 진짜 영상미에 있어서 기본 베이직이라면은 이제 들려드릴 두 가지 주제는 좀 취향이 많이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그냥 저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정을 할 때도 그레인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레인을 넣으면은 왠지 모를 좀 더 감각적임? 그리고 노스텔지아와 비슷한 감정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영상에서 그 필름 그레인을 많이 활용하면서 샷들을 배치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필름 그레인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링크 다는 쪽에 더보기 그 창에 필름 그레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샷에 한번 필름 그레인을 활용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었는데 가장 최근에 봤던 영화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화면 비율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감각적으로 샷들을 배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영감을 좀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영화 탑3 안에 무조건 드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 헐 말고도 자비에 돌란 감독의 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화면비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다루면서 영화들을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도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화면 비율을 활용해서 샷들을 배치하는데 제 기준으로는, 제 취향으로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 영상들도 그렇게 배치를 해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4대3 비율 아니면 21대9 비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보여준다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심심하지 않고 오 되게 좀 감각적이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비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5가지들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영상들을 계속해서 배치해 나간다면은 이 샷 좀 영상미 있고 좀 멋있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도 그냥 서론처럼 짧게 말할게요. 계속해서 촬영을 해보시고 이 5가지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깨닫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을 적절히 섞어서 배치를 잘 활용하면은 참으로 영상미 있는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찍어보면서 자기만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찍어보시고 좋아하는 것들 계속해서 좋아하는 그런 올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 인생의 모토죠. Do what you like를 말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세요.